주님이 이렇게 거기 죽어도 주님이 굉장히 슬펐어요. 거기 주면서도 속이 상해. 이것들 봐라. 내가 그렇게 사랑했거늘 세상에 그가 원망불평을 해? 주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었는데 고기가 아직 말씀 뒤에 봐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따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니 고기를 지금 씻고 한 달 동안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 진노해 갖고 고기를 먹고 있는데 진노해 갖고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욕심 탐욕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잘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저들이 계속 고기 주면 더 주라고 더 주라고 감사와 기쁨도 없고 계속 하나의 원망병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끝까지 욕심에서 하나님 이용해 먹고 인간이 잘못된 버릇 들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은 주님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새벽에 참 못된 사람들이네. 세상에 그렇게 배은망덕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 탐심은 우리 안에 없는가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데 무엇이 빗나갔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그들이 대해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과 탐심이 탐심 우상숭배이라. 오늘 우리가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탐심이. 잠언 28장 심지어 말하기를 무지한 지혜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나 탐욕을 미워하냐 장수하리라. 왜 단명한가? 탐욕 때문에 단명하대요. 또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이 악도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오늘 이게 탐욕의 문제. 탐욕.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물리치라. 예, 그래서 온갖 탐욕.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 왜 탐욕을 이렇게 부릴까? 이거잖아요. 탐욕. 이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탐욕 가져? 탐욕 없애. 그런데 없애치겠냐고. 안 돼요. 타락해서 본질상. 그럼 뭐 대안이 뭔가? 예수님 만나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영적인 세계에 눈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변화된 방법을 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을 이랬더니 그 그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이를 말을 했더라. 쓴물이 나타났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서 이 마라의 쓴물 막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마라의 쓴물을 먼저 경험을 해줘요. 인생을 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세상에 모든 것이 마음에 참된 평화 기쁨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명예 권세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써요. 세상은 써요. 이 물을 뭐 다시 목말라요. 근데 뭔가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일 때 모세는 기도하니까 방법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꺾어 던지라. 그랬더니 다르게 됐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죠. 여호와 그들을 위해서 이제 법도를 정하시고 율을 정하시고 계명을 주고 치료하나니 그러면서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 그때 세임을 그게 이제 신약교회죠. 열두 제자 70제자 신약교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참된 평안은 어디가 있을까? 치료의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 경험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샘 열두 종의 70주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탐욕을 무조건 물리치라지 말고 그보다 더운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그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게 뭔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아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 빼앗았냐 주여 누십니까? 난 네가 빼앗은 예수다. 그 빛 가운데 주님 만났어요. 와 깜짝 놀라고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가 안수니까 성령에 불임하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즉시로 다메섹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전하고 뜨거운 열정이 불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그제는 몰랐을 때는 주님 빛받겠는데 알고 나니까 변화 언제 변한다고요? 여러분 윤리, 도덕, 지식, 철학, 학문을 절대 안 변해요. 아무리 욕심을 못 버려요. 탐욕 못 버립니다. 교육으로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영원히 거듭나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화, 기쁨과 의와 평화, 희락을 천국은 먹고 마신 게 내 마음의 의와 평화, 희락을 경험할 때 이렇게 좋거늘, 이렇게 평안하거늘, 이렇게 행복하거늘 무거운 제한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들 얘기 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제일 부자 록펠러한테 미국의 제일 부자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만족하십니까? 세계 제일 부자한테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족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절대로 만족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희열이 없어요. 조금만 더. 아이고, 속아다는 거예요. 만족 없어요. 지조가 마음에서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냐. 내가 족하게 주님 만날 때 내 영혼이 소생할 때 만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해답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받았으면
위에 것 찾으라. 다시 찾으라니까. 거기는 그 속에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라. 이 땅의 것.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면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는 지체가 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과 탐심이 탐심 운상금비라. 그러니까 주님과 밖에 죽고 위의 것 찾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을 보고 나면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은요, 무언가 세상 것 버리려면 하늘의 것 갖고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무언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하나님의 만나고 나서 내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내게 이 사명을 주느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대십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게 맡겨줬을 때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일하는 즐거움.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 재주와 재능 가지고 일할 때 기쁨을 누리는지 돈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 뭔 재미있어요. 아니요. 그림 그린 사람은 그림 그리면서 행복을 느끼고 노래 찬양한 사람은 자기 달란트 찬양해서 막 허금을 기쁨을 느끼고 설교에 은혜 간 사람은 자기가 설교할 때 기쁨을 느끼고 뭔가 사역에서 자기 재능과 능력에서 다른 사람이 못한 그 능력 가지고 일할 때에 내가 일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과학자를 연구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재주를 가지고 일하면서 그 기쁨과 행복이 있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있어봐. 무료가고요. 인생 아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근데 내가 같이 있고 보람돼 일했을 때 주님이 인정받고 있고 사람들이 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 딱 의미 있는 인생. 사람 행복은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고생함으로써 의미와 가치가 있었어.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지만 괜찮아. 그래서 2년 잘 견뎠더니 두 장관 꿈에서 깼더니 그래서 국무총리 됐네. 그랬더면 고생은 괜찮아요. 고생의 보람과 의미 없다. 의미. 거기에 의미가 있는 고생이냐고. 아, 의미가 없어. 고생은 괜찮아요. 힘든 거 괜찮다니까요. 힘들어서 어쨌다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사랑받았고 주님이 나 같은 것에 일을 맡겼다니. 이야, 나에게 엄청난 일을 맡겼네. 이민족을 세계에 살려야겠네. 야, 주님이 나 사랑해줘요. 나 너 믿는다. 너에게. 이보다 감격 기쁨 어디가 있을까요? 대통령?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무거운 제일 많이 줘요. 대통령 소리 들어가게. 예. 고생? 그 월급 받으려는 거야? 정치가로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 살려야겠다. 자기 나라도 다, 그, 겨우, 대통령 들어가고, 몸으로 쳐. 편을 나온 거요? 고생을 하고. 자기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근데 사실은 가장 의미 있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이 땅은 잠깐 사라진 거니까. 그 주님의 인정은 의미 있는 가치. 지금 탐욕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이 세상 탐욕 어떻게 버려요? 주님 만나고 비전 붙잡고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라고 지옥 가서 한 천국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아름답게 너 오늘 하루 전도를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기도하다가 밤새 또 밤새. 잠도 못 자고 밤새 철회해. 그리고 주님의 한 가지 꿈 하나 보여주면 너무 좋아. 기뻐 뛰고 주님 사랑하니까 행복해 갖고 또 전도 나가고 이러고 하루 종일 뛰어. 막 얼굴 빛이 나갖고 누가 행복해? 누가 행복하냐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야지. 무료한 인생이 아무 의미 없어, 재미가 없어. 뭔 재미요? 못 살아요. 어? 여러분이요, 유익 것을 찾으라.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시고, 어차피 인생은 잠깐으로 가야 돼. 영원한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났었을 때 주님이 기뻐면서 잘했다. 자꾸 중소조가 너무 천사들이 막 찬양하면서 환영해주면서 무디는요 100만 명 이상 전도했어. 혼자로 제일 많이 전도했다고 그랬고 영열 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가 나를 기다리는 막 영열 잡고 기뻐서 막 죽을 때 이미 영열 잡고 예수님 막 환영하니까 처음 가보니까 무디가 1등이라고 하잖아요. 전도 제일 많이 했거든. 전도. 그 이상 주님은 전도의 최고니까. 얼마나 가치있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가 배우도 못된 구두 수성공이 하나님의 능력에 불바대니까 역사가 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세계를 바꿔버린 겁니다. 한 시대의 미국 전체 수억을 막 다니면서 얼마나 멋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이잖아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고 우리 외국 선교 그 다 그때 무디 시대에 다 불받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그곳이 여기까지 와버린 거지 이제 철자법도 들렸대요. 그래도 멋있는 인생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의미와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내가 뭐에 미쳤는가? 사람이 하나 미치 행복은 미쳐야 행복이에요. 좀 미쳐 무엇에 미쳤다고 무엇에 어? 낚시에 미치고 등산에 미치고 여행에 미치고 그래서 어쨌다고 마지막 다 누워서 이제 내가 천국 갈 때 그때 내가 기도하고 그때 그렇게 좀 할 건데 내가 한 것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휴고 되나 못 죽었네 아이고 후회가 되래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한 번 사는 그래서 일생은요. 한 번 사 일생. 두 번 사면 이생. 삼생. 없어. 일생. 딱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 시간이 생명이에요. 정말 시간이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내냐고. 어떻게. 오늘 뭔가 내가 걸어간 일에 붙잡혀서 달려간다는 것은 행복과 기쁨.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이에요. 자, 빌립보 3장 5절에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 히브리 바리새인 열심히 받기려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자랑 말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가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이길 뿐더러 이런 모든 걸 해로 이긴 예. 또한 모든 걸 해로 이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만나니 그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위대한 지식인지 인간의 구원의 길이 다 거기 다 있거든요. 그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뭐 잃어버리고 배설물이기 무슨 탐욕 같은 일이기 다 버려 똥 같은 거 다 버려 배설물 똥으로 이게 똥으로 배설물로. 오늘은 똥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고상하게 비설물이었네. 똥 입어야 될 건데 똥. 여러분 똥 좋아하고 그거 라면에 싸갖고 냄새고 다닌 사람 있어? 그냥 팡 눌러버리고 씨 내가 뭐 야 수세리 그냥 좋다 그러지. 비설물로 예. 그걸 버려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 거 욕심 가지고 안 못 만나니까. 그래서. 그 안에 발견되면 내가 가지고 이거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 나으라. 믿음으로 나는 주님 만나고 이렇게 의롭고 죄 용서 받고 구원 천국길을 했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한을 참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마다 어떻게든지 부활이라 하느니 자 권한에 참여해서 그래서 죽으신 분마다 부활이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주님과 죽었더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경험하게 됐죠.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오 이룬 것도 아니라
오직, 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으면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근데 아니, 미완성이라는, 빌립보 서신을 기록한 당시 바울은 노년이었거든요.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멋있어요. 나 이게 너무 좋아. 뭔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남았지만에 말도 안 돼. 그래갖고 발전하겠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자, 여기서 내가 다른 그분이 나를 잡혀 잡아야 심령에 매여야 돼. 주님이 잡았으면 나도 달려가. 자,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뛰어가야지. 그냥 버티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서로 얻고 가라고 달려가느라. 형제라 나는 아직 잡은 일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이미 한 것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야 되거든요. 예, 과거에 머물러서 왕년 내가 그런 사람 발전 못합니다. 그날 잊어버려.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막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요.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나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막. 나는요 올림픽 경기 보면 어떤 때는요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0.1초 사이에 막 0.001초 사이에 막. 그래서 금과 은 차이는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에요. 은 100개고 금 하나가 나서 버려요. 등수를 그렇게 딱 정해버리잖아요. 0.1초 사이에. 그때 우리 여자 선수들이 캬 잘하대. 나는 그 TV 보면서 엉 울었네.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상해. 나는 그 부분 내가 웬만 안 울거든. 근데 막 엉 울어서 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그가 1등 좀 나고, 누가 된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어. 응? 똑같아. 단지 우리 대한민국 국기만 있으면 너무 고맙고, 태극기만 있으면 고맙고. 하,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응? 왜 내가 저거 보고 막 눈물이 줄줄 흐르지? 응? 하나님과 나만 알아. 나 설명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그 속이 타더라고. 힘들더라고. 운동 경기고 내가 먹기 못 간 게. 근데 나는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요. 예.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못 보고 있더라고, 나는. 왜 거기서 운지 몰라, 나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 내 기분 속 알겠죠? 그래. 나도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더 달려가야 돼. 더 달려가야 돼. 나는 이러지 마. 0.1초에 결정 나버린 건데, 그들이 그냥 된 줄 알아요? 3년, 10년, 얼마나 고생해서 달린지 몰라. 아니, 달려가면 좀 힘든 게 천천히 걸어가지. 아, 나 숨차 죽겠네. 나는 달려가자고요. 어쩌단 말이요. 나는 달려왔어요, 정말로. 제가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저는 진짜 달려왔어요. 제 나름대로는 전심으로. 나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들 너무 많아요. 나 그런 분들 보면 야, 나는 저분 못 따라가. 나는 저분 진짜 못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1등을 생각 안 해요.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까지 아주. 윤석정 목사는요. 나 직접 하루에 2시간, 3시간 낮잠 자본 적이 없대. 2시간, 3시간 그 뭐 수십 년 동안 와 등을 땅에 붙여본 적이 없대요. 붙여본 적이 없대요. 이거 저 교회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저거 교회에서 봐. 8시간 기도하면 내게 사명 세계 열방 구원한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뜯어버리지. 뭔 소리요. 2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 유지할 수 있고. 저 딱 맞거든요. 저건 모두 모두더라도 저 보고 야, 주여. 내가 거기 갖고 저거 하나 딱 사진 찍어 왔어. 배워야지. 달려가야지. 저는 그거 못 따라가. 교회 사이즈도 못 따라가고
인격도, 영성도, 능력도, 그분 죽은 사람 살린 사람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요. 이 나라 살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탐욕 얘기에다가 뭐 달려간 게 나와버렸네. 여러분요, 거룩한 걸 바라보고 달려가면 다 이 세상 거 잊어버려요. 그게 기쁨 있고 행복 있고 즐거움 있고 막 달려가, 달려가. 여러분요, 저는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교회 좀 부흥시키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항상 그래. 야,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구나. 지금 우리 주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갑시다. 삽시다. 응? 세상에 여기에 마늘, 파, 오이, 부추도 없다고 원망을 하고 있네. 인간들아, 나는 도대체 피주고 사갖고 애굽에서 구원시켰는데 그 마늘, 파, 오이 없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고기 주고 하나님께 화가 나니까 그 자리 죽였어. 이 버리영문에 계속 주면 그럴 줄 알아. 이 탐욕에. 아니 하나님 그냥 한 달 동안 뭐 어때 주다 그냥 성질 없어요? 성질 났다. 이것들이 해결도 안 한 게. 이사야 거기 씻고 있을 때 죽여버때. 응? 인간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주님 마음도 모르고. 응? 여러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을 아시고 지금 지옥의 불속에 막 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2% 천국 간다 얘기해요. 천국 갔다는 사람 얘기가 지금. 100명에 2명 간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진짜 교회 다닌다고 다 간 건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을 받고 회개가 물론 회개만 되면 돼. 뭐 그 몇 프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거룩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